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고요. 자, 서서히 시장 상승장으로 가고, 코스닥은 오늘은 별로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배를 아직 못 만들었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면 특히 이번 그 2월 26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단 정부는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당히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무엇일지는 아마 2월 26일 날, 2월 26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밸류 업 프로그램. 어쨌든, 자발적으로 기업을 참여하게 하고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나오면 어쨌든 그 다음에 주주보호로에서 상법도 아마 개정 방향이 나올 거고요.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의 내실화 등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이 나오면서 일본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아마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일본 지금 시장이 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런 그 기업 가치를 개선해서 우수 기업들을 이제 세제 지원을 통해서 뭔가 하면 그동안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저 PBR 종목들이 많이 그 오늘도 강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지주사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 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이렇게 SK라든지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지금 의료 대란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 대응,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의대 정원 문제라 그래서 아마 입금 강하게 나가는 것이 인성 정보라든지 그죠? 또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가서 아마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은 제가 그 지수 상승의 지주사들,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죠? 소각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좀더 밸류업이 되면서 매입 소각 이것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지금 가면서 종목들이 지금 지주사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PBR 종목들 증권도 그렇고 또 보험회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은행도 그렇고 소각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쓰고 있어서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느냐 그건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주도주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오늘은 뭐 그래서 반도체는 별로 상승을 못했고요. 대신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해버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셔서
어떤 것이 그 성장과 함께 갈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기업을 보면서,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성장과 아울러 저 PBR 종목이면서 저 PBR 종목이면서 성장까지 이어지는 종목인지 저 PBR 그렇죠? 또 플러스 성장까지 ROE 성장까지 이어지는 기업인지 이걸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 간다면 굉장히 아마 좋은 수익으로다 보상받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짧게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좋은 종목을 어떤 보여줬지만 여러분 보여준 종목도 물론 그렇게 가고 있어서 삼성이 잘 가고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은행주가 됐든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동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그 목요일마다 방송했던 것이 그세 번에 걸쳐서 올라가지 못했었는데요. 그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저장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 공개로 넘어가면서 전부 공개가 안 되고 일부 공개로 넘어가고 구글도 이걸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동영상을 강의를 들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동영상을 보려고 보았더니 전부 사라졌다. 그것은 일부 공개로 해서 다른 데 저장이 돼 있던 것을 지금 완전 공개로 다시 돌려서 끌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는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 전략을 가셔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